제약회사 생산직 일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허리디스크가 생긴 사람들이 좀 많았습니다. 택배 상하차보다 힘드냐? 이게 원료통이잖아. 이거를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띄워놓는다니까, 이렇게. 제가 못 버틴 걸 수도 있습니다. 제가 이제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나약해가지고 제가 못 버티고 나온 걸 수도 있어요. 하이, 2016년도 제가 23살 때첫 회사를 제약회사로 가게 됩니다. 이 제약회사에서 조금 말하면 이 저희 나라 제약회사는 거의 다 중견기업이라고 보면 되죠. 이제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제약회사는 동아홀딩스밖에 없습니다. 근데 이 동아홀딩스도 기업 분할을 해가지고 이제 따지고 보면 다 중견기업들인데 그나마 제일 큰 거는 동아제약, 이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나머지 우리가 아는 탑5 제약회사들은 사실상 중견기업이죠. 중소기업 제약회사는 말 그대로 중소기업이니까 월급이 좀 작고 제가 다녔던 제약회사 포함 탑5 제약회사, 저도 이 탑5 제약회사 중에 한 개를 다녔었거든요. 이 탑5 제약회사 정도 되면은 임금 테이블이 거의 동일합니다. 어떻게 되냐? 자, 2016년도 기준입니다. 기본급이 200만원.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제철회사, 정유회사, 석유화학회사, 뭐 반도체 회사 요런 대기업, 굵직굵직한 대기업도 기본급 200만원 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. 제약회사는 기본급이 200입니다. 그 다음에 상여금. 상여금은 4분기를 기준으로 분기마다 150% 하면은 600% 나오죠. 상여금이 600%. 그 다음에 명절 떡값. 명절 떡값은 100만원 받았나 50만원 받나 기억이 잘 안나네. 그냥 50만원 칩시다. 설날, 추석, 50 하면은 100만원이죠. 자, 그럼 합치면 얼마냐, 지금. 월급 200에 상여금 하면은 3,600만원. 여기서 100만원 더 하면은 3,700 정도 나오죠. 특근수당, 야간수당, 잔업수당 다 제외하고 기본적인 일만 딱 했을 때 3,700만원이 나와요. 굉장히 높죠. 굉장히 높습니다. 웬만한 그냥 뭐 대기업 수준이죠. 거기에서 수당을 합친다. 수당을 합쳐버리면 이게 4천 후반 정도 나옵니다. 4천 후반. 5천 초반에서 4천 후반. 그 다음에 나머지 부수적인 복지 다 제외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들, 그게 이제 복지 포인트. 매 분기마다, 그러니까 4분기를 기준으로 매 분기마다 25만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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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5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100만원이죠. 근데 이거는 좀 특이사항이 있어.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저희 제약회사 임직원 몰이라고 있거든요. 약을 좀 싸게 사고 뭐 쇼핑 같은 것도 좀 싸게 할 수 있고 리조트 같은 것도 좀 싸게 예약할 수 있고 거기에서 또 명품 같은 것도 살 수가 있더라고. 그래서 그게 이 복지 포인트는 실질적으로 돈이 아니고 말 그대로 임직원 몰에 그 포인트로 들어가요. 포인트로 받아요. 포인트로. 그러니까 포인트로 25만 포인트를 받는 거지. 이거를 돈으로 바꿀 순 없어. 이걸로 이제 물품을 살 수 있는 거야. 이제 여사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모아가지고 그 임직원 몰 거기에서 자기가 사고 싶은 명품 백이나 뭐 지갑이나 그런 거를 뭐 사긴 사더라고. 이것도 돈으로 좀 합치면은 다 싹 연끌 싹 해가지고 5천 초반 정도 나옵니다.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. 실제로도 이제 제약회사 가고 싶은 사람들도 많아요. 자, 이런 회사에 왜 1년도 못 버티고 나오나? 아,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못 버틴 걸 수도 있습니다. 제가 이제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나약해가지고 제가 못 버티고 나온 걸 수도 있어요. 하지만 하나 말씀드릴 거는 내 입사 동기 또는 같이 일했던 형동생들 중에 남아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. 남아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. 다 이직했거나 다른 일을 하려고 퇴사했거나. 저는 이제 퇴사하고 이제 재취업을 했지. 다른 산업으로. 아예 다른 산업으로. 자, 하여튼 제가 같이 일했던, 일하면서 그 부대 꼈던 사람들, 내 또래 사람들 중에 남아있는 사람은 없다. 제약회사 생산직이 업무 강도가 높았다 라는 게 어느 정도 좀 입증되는 말이겠죠. 업무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, 이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약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액상제, 고형제. 저는 고형제 파트에 있었어요. 고형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먹는 알약, 알약들 전체를 통틀어서 고형제라고 하고, 이 액상제는 흔히 말해서 바카스 또는 뭐 비타오백, 짜먹는 감기약, 세포배양 또는 주사액제
이런 것들이 액상제라고 합니다. 이 액상제 같은 경우에는 생명공학과, 뭐 제약공학과, 화학과 요런 쪽이 많이 가고, 고용제 파트에는 기계과도 갈 수가 있어요. 왜 갈 수가 있냐? 간단하고 수작업이 존나게 많고 힘쓰는 일이 존나게 많으니까. 기계과도 제약회사를 갈 수 있습니다. 어디에? 고용제 파트에. 고용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총 4가지 공정이 있어요. 과립, 타정, 코팅, 선별. 저는 과립 파트에 있었습니다. 과립 파트. 과립 파트가 조 빠지는 공정이고, 나머지 타정, 코팅, 선별. 요 3가지는 설비를 조작해서 어떤 공정을 진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. 자, 조금만 설명드리면, 과립 파트는 뭐냐? 이 알약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알약 하나에 한 가지 원료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원료가 있거든요. 알약 하나에 가루 상태의 여러 가지 원료들을 이 믹서기 통에 다 때려놓고, 다 하나하나 다 때려놓고 그걸 섞어줘야 돼. 섞어놓고 다시 벌크통에 담고, 이게 과립이야. 간단히 말하면 이게 과립입니다. 과립. 그 다음에 타정. 이 섞어진 원료들을 기계로 찍어가지고 알약 형태를 만드는 공정. 그리고 코팅. 알약 형태의 약을 잘 보존할 수 있게 겉에 코팅하는 거. 선별. 잘 코팅된 알약들을 양품인지 불량품인지 선별하는 거. 자, 딱 봐도 과립이 제일 힘들겠죠. 자, 과립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? 이제 작업장에 딱 갑니다. 작업장에 딱 가서 손지게차에 이 팔레트를 꽂아가지고 질질 끌고 갑니다. 원료창고에. 원료창고에 끌고 가가지고 자기가 오늘 만들 약에 대한 원료를 찾아. 자, 다 찾았죠. 그러면 그 원료를 옮겨가지고 이 찾기 위해 팔레트에 올려야 돼. 그것부터 힘들어. 일단 그것부터 좆빠집니다. 원료 종류도 상당하거든요. 원료 종류가 많을 때는 20가지도 돼. 적을 때는 뭐 5가지도 되는데 많을 때는 20가지도 돼. 그러면 이 원료 무게가 얼마냐? 진짜 원료 무게가 작은 거는 0.1kg, 0.2kg 이런 것도 있고, 뭐 1kg, 2kg, 3kg 이런 것도 많고, 20kg, 30kg 이런 것도 있고, 제가 그때 근무하면서 다뒀던 제일 무거웠던 원료는 80kg. 이 원료들을 다 옮기고 나면은 이미 방진복에는 땀이 송골송골 젖어 있어요. 원료들을 올린 그 자키를 작업장으로 끌고 갑니다. 작업장으로 끌고 갔죠? 자, 들어가서 이제 뭘 하냐? 그 많은 원료들을 박스 까대기를 합니다. 와, 박스 까대기 하는 것도 와 엄청 힘들거든. 까대기를 존나게 해. 이걸 이제 섞어야겠지. 섞어야 되는데 어떻게 섞냐? 그 아까 말했던 믹서기. 뭐 더블콤 믹서기도 있고 뭐 V 믹서기도 있고 종류가 많아요. 믹서기를 이렇게 있으면 믹서기를 기계를 쭉 기울여 놓고 이걸 사람이 이걸 들어서 여기 때려 넣어야 돼. 원료통 진짜 딱 이만한 것도 있습니다. 이게 원료통이잖아. 이거를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때려 넣는다니까. 이렇게 때려 넣는다니까. 자세히 나오죠? 이렇게 때려 넣는다니까. 그거를 40번을 해야 돼. 40번. 그 원료의 양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제가 그때 근무 당시에 가장 큰 믹서의 양은 3000리터. 3000리터를 담을 수 있는 그 믹서기에 이 원료들을 다 때려 넣는 거지. 한 사람이. 그러니까 무거운 거 계속 뜨는 거야. 들어서 올리고 들어서 넣고 들어서 넣고 무한반복. 3000리터 한 사람이. 그러니까 이제 좆빠지는 거지. 이게 과립의 거의 업무의 80%라고 보면 돼요. 그러니까 이제 골병 들고 1년도 못 버티고 다 나가는 겁니다. 자, 이게 담았다고 끝이 아니야. 담아서 섞었다고 끝이 아니야. 이걸 다시 빼야 돼. 뺄 때 어떻게 빼냐? 그 믹서기 밑으로 끼어 들어가가지고 벌크통에 집어넣어가지고 그것도 수작업으로 뺍니다. 기계가 자동적으로 빼는 게 아니고 그거를 수작업으로 빼요. 이 뺄 때도 잘 빼야 되거든. 살살 깡약 조절하면서 빼고 끄는 것도, 이게 벌크통이 담기면은 한 60kg 정도 되니까, 5-60kg 되니까 빼고 끌어놓고 빼고 끌어놓고 빼고 끌어놓고 이거를 30번 40번을 해야 돼. 3000리터면은 벌크통 3-40개가 나오니까 다 수작업이죠. 과립 파트는 다 그냥 사람이 중노동으로 그냥 그렇게 때려놓고 섞어서 빼고 때려놓고 섞어서 빼고 이런 일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.
이게 어느 정도 힘드냐? 제가 해본 일이 좀 많거든요. 어렸을 때 17살 때부터 아르바이트도 많이 했고 노가다도 해봤고 공장 알바도 해봤고 뭐 지금 이 회사 일도 하고 있지만 택배 상하차보다 힘드냐? 그건 아니죠. 그건 아니죠. 택배 상하차는 못 이깁니다. 택배 상하차보다는 아닌데 보편적인 일반 그냥 회사의 일반 공장의 업무 강도다 하면은 상입니다. 상. 제약회사 생산직이 상이에요. 택배 상하차는 SSS. 이제 제약회사 생산직 업무는 S 정도 되겠네. S. 하여튼 그 정도로 엄청 고됩니다. 일이. 실제로 이건 좀 슬픈 말인데 저랑 같이 그때 부대 끼면서 일했던 형 동생들 보면은 허리 디스크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. 제약회사 생산직 일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허리 디스크가 생긴 사람들이 좀 많았습니다. 저도 그때 일하고 나서 허리가 좀 안 좋아졌어요. 이게 선택의 실수였지. 선택의 실수였어. 제가 제약회사가 그때 첫 직장이었는데 첫 직장이 그때 학생 신분으로 취업을 했거든요. 학생 신분으로.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그 조기 취업한다고 제약회사 공채 붙어가지고 또 면접도 너무 잘 봐버렸어. 면접을 너무 잘 봐버렸어. 그래가지고 첫 회사로 이렇게 갔는데 그게 뭐 운명이었지. 운명. 거기에서 일할 운명이었는가 봐 내가. 하여튼 이제 허리가 안 좋은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. 거기 가면은 또 허리뿐만 아니고 또 뭐 집어뜨려서 뭐 당기고 뭐 하고 뭐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어깨 안 좋은 사람도 많고. 그래서 이제 높은 연봉에 비해서 이직률이 상당히 높다. 제약회사 생산직이 이직률이 상당히 높다. 제약회사 생산직 비하 발언하는 건 아닙니다. 제약회사 생산직 지금 종사자들 뭐 비하 발언하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만큼 힘들다. 그만큼 못 버티고 추노한다. 이런 거를 이제 제가 경험자니까 이제 영상에 남기면서 좀 도움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영상을 담는 거죠. 뭐 다른 뜻은 없습니다. 아 그리고 제약회사 생산직의 특징, 고영재 생산직의 특징, 이 작업장의 분진가루가 X됩니다. 어느 정도 심하냐? 만약에 비타민을 만든다. 예를 들면 이 비타민C를 만든다 하면은 저희가 면 마스크를 끼고 그 위에 3M 마스크를 덮어서 쓰거든요. 그러면 이제 숨 쉬는 이 경로 방향으로 노란색이 싹 그려집니다. 이 노란색이 싹 그려지고 이제 나가서 씻으려고 얼굴을 까면 얼굴이 노래집니다. 제가 지금 피부가 까만데 이 까만 피부가 노래진다니까. 눈가리도 노래지고 코 밑에 여기도 노래지고 이제 입에 노래지고. 만약에 비타민 만드는데 흰 양말을 신고 갔다. 작업 끝나면은 노란 양말이 되어 있습니다. 양말이 노란색으로 변해 있어. 하여튼 분진가루도 많이 나린다. 근무 환경도 조금 열악하다. 수작업도 많고 하니까 연봉 5천인데 이직률이 많다. 이상입니다. 단계를.